포탈에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관련 이사들 보다 보면 똑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잘못했고 조국이 잘못했고 그런데 이제 실제 재판을 제대로 처음부터까지 참관한 아주 경제 기자가 전하는 소식은 완전 반대거든요. 완전 비슷하지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럴 수가 있나. 왜 지금 아주경제 얘기만 그렇게 다르게 나오고 일반 포털에 나오는 기사는 똑같냐면 검찰이 부른 증인신문에서 나온 얘기만을 딱 듣고 기사를 쓰면 여태까지 6개월, 7개월 전에 나왔던 얘기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경제는 하는 일이 뭐냐면 반대신문을 듣고 반대신문에서 나온 얘기만을 쓰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거 없는데 아주경제만 하다 보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했는데 어떻게 정반대로 했겠어? 비슷한데 뉘앙스가 좀 다르겠거니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풀텍스트를 읽고 그걸 보면 네. 이건 완전 사기인 거예요, 기사가. 맞아요. 대국민 사기야. 반대쪽 반대신문에 의해서 다 무너진 논리를 마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앞에 것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서, 개사기가. 더 신기한 거는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검찰증 증인신문이 되면은 끝나면은 나간대요. 반대신문을 안 듣는데요. 다른 그치? 기자들은 나가버리는 거야. 네, 나간대요.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몇몇 언론사들은 이제 점점 이제 뒤에 쪽까지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좋겠다. 본대로 쓸수 있어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데스크가 부담을 느끼면서 야, 그냥 연합에서 쓴 만큼만 써.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진보 보수 매체를 가릴 게 없어요. 민망하군요. 그동안 민망하지. 몇달 동안 조국 죽일 놈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보니까 어어어 아니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야 그냥 적당히 연합 쓴 만큼만 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도 그래요. 검찰 신문부터 반대 신문까지 쭉다 들어가는 걸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실 연합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합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그 논조 자체가 그렇게 거기도 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당장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동양대 행정처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측 입장을 막 옹호하는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변호인 신문에 들어가서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정처장이라는 분이 서류 업무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대장이 어떤 대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검찰이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상장 대장하고 직인 대장이 있는데 이것 중에 뭘 보셨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것만 기사가 나가는데, 실제로 반대신문을 할 때, 그럼 그 일을 하셨나고 물어봤더니,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그걸 사람을, 할 줄을 뭐 알아. 그 업무를 모르는 분이었던 거예요. 대답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대답을 해버린 거네. 검찰이 요구한 대로. 그렇죠. 당장 오늘 상장대장하고 직인대장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대요. 상장대장은 2014년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상장대장은 2014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장이 없다고 이건 가짜라고 말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증언은 쓸수 있다, 없다? 못 쓴다요. 상장대장은 2014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일은 그 이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대장이 없다고? 대장이 없다는 거 가지고 가짜를 말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게 그렇죠. 처음으로 여실히 밝혀진 거네요? 이제 그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게 밝혀졌네요. 네, 아까 굉장히 저한테 대기실에서 이제 끝났어 막 하면서 신나셨잖아요. 그 얘기를 끝났어? 해주세요. 아, 양보하신 겁니까? 제가 예. 네.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로 했던 게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뭐 직인 파일 나왔네, 뭐 나왔다, 뭐 상장 나왔네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가 뭐였느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예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방치되어 있던 컴퓨터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안된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갖고 왔지? 예. 조교를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이건 네가 관리한 거지? 아닌데요. 관리했잖아. 아니, 아. 네가 인수인계 받았잖아. 아.
자, 그러면은 어.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상황극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진술서 써 라고 줘요. 그러면서 자, 부르는 대로 받았어? 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조교가 시키는 대로 저는 진술서 썼어요 라고 한 거예요. 판사가 황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시키는 대로 썼다고? 진짜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나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쓰라고 하셨어요 라고. 검사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요 라는데 이 친구가 다시 화를 뻐렁 내면서 나는 이렇게 안 쓰려고 했고 아다르고 어드는데 이렇게 쓰라고 하셨어요 라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위법 소집 증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예. 그 헤어스타일 엘비스 프레슬리 헤어스타일 아닙니까? 김이 확 빠지죠. 저런 식의 반대 신문을 하면 얘기하던 사람이 확 꺾이거든요. 검찰이 핵심 증거라면서 아직까지 정 교수 측에 보여주지 않은 증거가 그 컴퓨터예요. 그 컴퓨터 안에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보여줄 얘기했지. 수 없다고 한 그 컴퓨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안 내놓고 있었지. 계속. 그러면 정 교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게 내 컴퓨터인데 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고 나한테 못 보여준다고 하지? 라면서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야 그거는 공동 참여를 해서라도 보여줘라. 그런데 끝까지 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조교한테 야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갈게. 이미 제출을 한 걸로 해. 그렇게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증거로 쓸 수 없다. 첫 내용, 번째. 여태까지는 내용을 가지고 못 보여준다 그랬는데 정 교수 측에서 너네 그거는 아예 증거로 내놓을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PC는 예전에 정경심 교수가 쓰다가 방치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를 그 휴게실에 있던 PC인데 이제 여러 사람이 썼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PC인데 압수수색을 왔다가 그걸 발견했어. 근데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거야. 조교한테 이것이 학교 물건인 것처럼 해서 이미 제출하도록 그렇게 진술서를 쓰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조교는 거짓말을 검찰이 불러준 대로 한 거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을 압수를 해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 내용도 아직도 비밀이야 어떻게. 근데 애초에 이 물건 자체를 압수수색할 수 없었던 물건이 이미 처음으로 밝혀진 거네. 네, 그렇죠. 검찰이 그 PC를 보여줄 수 없었던 게 그러면 바로 절차의 위법이 드러날까 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추고 싶었는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그 권한 없는 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받은 것이 드러난 거죠. 아, 그래서 아예 그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거기서 나온 것들은 아예 쓸 수가 없게 그렇죠. 되어버린 거구나. 그렇죠. 직접으로.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내놓거나 전체가 쓸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끝났네 재판이 진짜로. 재판 끝난 거예요 이거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자신 있었으면 꺼내놓고 했겠죠. 지금쯤은 나왔어야지 이제. 작년에 한 5, 6개월 뒤집어졌잖아요. 동양대 봉사상 봉사상. 지겨워. 그리고 나서 재판장에서 다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나온 게 있어요? 눈으로 본 게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재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론전도 끝나는 거고. 그것만 없는 거 아니에요. 인턴 증명서도 원본이 없어요. 지금 인턴 증명서 키스도 인턴 증명서 위조됐다 그랬잖아요. 그 인턴 증명서하고 내용이 달라야지 위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없어요. 아, 대조할 원본 자체가 없는 없다.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급도 안 받아봤대 한 번도. 지난주에 아주경제에서도 다뤘던 재판장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고소고발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소를 하고 그렇게 수사를 압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검찰에서 했었잖아요. 그동안 했었죠. 계속 네. 그렇게 왔죠. 근데 그래서 변호인단이 고소고발장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없대요. 아니 이거 고소고발장 필요 없어. 왜? 이거 우리 인지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고소고발장이라고 낸 거는 스토보드만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막 나중에 뒤늦게 낸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조국을 턴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이 아 그래? 수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검찰이 자기들이 원해서 조국을 때려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작한 거예요. 때려잡으려고.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네. 그 아주경제에 재판을 쭉 계속해서 팔로잉하는 그 기자랑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입도 뻥긋 못했을 뻔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들만 계속하니까 그 아주경제만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뻔히 공개된 법정에서 계속 다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만 나오니까 여기만 취재를 한 것처럼 된 거예요. 기자들은요. 뭐 하나 팩트 하나 알아내려고 정말 막 밤새고 막 먹기 싫어서 술 먹고 새벽에 막 쫓아다니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가만히 법정에 앉았어도 얘기가 쫙쫙쫙 나오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걸 안 다뤄. 이게 뭐야? 조국 수사는 검찰이 그냥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표창장은 재판이 끝나게 생겼어요. 이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그 압수수색된 것이고 그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나온 게 없어요. 언론사들이 그걸 그대로 사기극이 유지되도록 그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앞에 부분만 보도함으로써. 이런 사기극이 어딨어? 언론의 협조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기극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야. 야 이제 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